조용필은 대한민국의 가요사에서 가장 뛰어난 가수로 평가되지만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가요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나 이후에는 대상 수상을 거부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요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여 골든컵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용필이 너무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차트의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조용필은 자신의 인생 실패를 언급하며 자식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과거 연예계 약초 파동으로 인해 방송 출연이 막혀 암울한 시기를 보내던 중 박지숙이라는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박지숙은 한양대에 다니던 여대생으로 동시에 삼성 국회의원이자 충남 공주 신풍중고등학교 이사장인 박찬의 딸로 알려진 지방에서 실력 있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조용필의 갑작스런 비밀 결혼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와 추측들이 돌았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박지숙의 가족 집안이 꽤나 권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박지숙이 조용필을 쫓아다니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에 딸에게 지지하지 못한 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여 조용필과의 결혼을 강제로 이루어지게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조용필은 마음에도 없었던 결혼식을 권력과 협박에 밀려 강제로 올리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박지숙은 조용필이 자신의 결혼인지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혼인을 맺게 되었다는 사과의 의미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다른 이야기로는 조용필과 이미숙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조용필과 박지숙의 결혼이 진행되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미숙과 약혼한 상태였던 조용필이 이미숙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까봐 빠르게 결혼을 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미숙은 후에 조용필과의 관계를 조용필과 나는 순수한 사랑이었고 나 혼자의 아름다운 사랑이었던 것 같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여러 가지 추측과 설이며 진실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야기들은 주관적인 의견이나 소문에 불과하며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필의 결혼 이후의 상황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용필은 결혼 이후에도 행복하지 못했으며 결혼 이후 바로 프랑스로 공연을 떠나는 등 많은 루머와 구설수를 둘러싼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바로 프랑스로 공연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거나 공연 활동에 대한 열정 등의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고 루머와 구설수가 결혼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아내의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조용필의 행동이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집중력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조용필은 집에 들어오면 별말 없이 바로 연습실에 들어가 밤을 새우고 밥 한 술 뜨고 다시 연습에 몰두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아내를 미치게 만들었고 결국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박지숙이 로열살롱 승용차에 탄 채 수면제와 술을 마시고 신음 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고 목숨을 건진 사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조용필 부부의 어려움과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전해진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면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고 조용필과 그의 가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필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용필은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그는 이혼의 사유를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여 재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원만하게 이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용필은 후에 자신이 어린 시절 유일한 안식처로 사랑에 빠져들었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인기와 노래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대중들의 관심 때문에 사랑을 버렸다고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가 되었으며 성공까지 힘겹게 이룩한 경험으로부터 성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필은 경기도 화성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 금전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지만 아버지와의 갈등과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을 사랑했던 조용필이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음악에 몰두하며 성장하자 그를 비난하고 꾸짖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필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독학으로 기타를 연주하며 친구들과 합주하면서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어려움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조용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까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환경의 압박과 음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들은 주로 조용필의 인터뷰와 보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가정 문제와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고 조용필과 그의 가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필이 가출하고 들어갔다가 반복적으로 잡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어려운 시기와 가정 내 갈등을 보여줍니다. 조용필은 처음 집을 나갈 때 음악을 평생 하리라는 상상조차 못했고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와 본인의 의지가 충돌하던 때에는 고민이 많았고 조용필이 후에 발표한 나의 길이라는 노래 가사에도 그 고민이 엿볼 수 있습니다. 조용필은 자신이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그날 두 번 찌기를 잃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낯선 길이 언제나 조용필을 유혹했으며 그때마다 작은 소녀 리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사에서는 조용필이 음악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족의 반대와 맞서 싸워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밴드를 결성하고 무대에 서게 된 조용필은 보컬을 군대에 가는 바람에 떠맡게 되었습니다. 보컬은 해본 적도 없는 자신이 갑자기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과 놓치지 않으려는 음계 하나하나에 대한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와 음악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영장이 나오게 되었는데 조용필은 아버지에게는 인사를 못하고 어머니에게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3주간의 훈련을 거친 후 방위병으로 배치되었는데 아버지는 조용필을 버린 자식으로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잘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조용필은 부모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조용필의 가정 내 갈등과 자아 실현을 위한 고난을 보여주며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용필은 미 8군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처음 7년간은 무명으로 이름을 알리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나 1975년에 돌아와서 부산항에 가는 데이트를 테마로 한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드디어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그의 앨범의 구성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끼워 넣은 곡이었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어 휩쓸었습니다. 조용필은 그 당시 자신이 한국에서 트로 한 스타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원래 부산에서만 알려진 노래였지만 유현종 작가가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조용필이 기타를 치는 것을 보고 그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여 조용필을 알리기 위한 대작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은 이종환과 함께하는 고전 프로에서 곡을 알리는 것은 물론 방송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또한 서울 여러 곳의 카페나 발에 음반을 끊임없이 돌리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조용필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겨울 인기 가수로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용필은 약초 사건으로 인해 활동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용필이 10년 전에 한 미군의 권유로 약초를 한번 피웠다가 몸에 안 맞아서 다시는 안 피운다는 이야기를 과거의 동료들에게 한 것이 당시 연예계를 강타하던 검사와 형사들에게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조용필은 태어나서 딱 한 번 피운 약초 때문에 붙잡혀 고문까지 당하게 되었으며 검사들이 채혈까지 했지만 약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용필에게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